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절대 왕정과 왕조 전쟁 부분을 이제 할게요. 교재 57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절대주의 성립과 특징을 넘어가기 전에 이 절대주의에 대한 정의, 시기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이 절대주의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되게 16세기, 18세기 때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보통 절대주의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주의를 정치체제, 정치구조에 한정돼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절대왕정, 절대왕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큰 범위보다는 이런 작은 범위, 그러니까 정치체제나 정치구조 측면에서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대개 시기적으로는 이제 16세, 18세기, 그러니까 서유럽의 그래서 동유럽까지 했던 정치 체제가 절대주의 체제고요. 정의는 르네상스 때부터 계몽주의 이르기까지 유럽 일반화된 근대적 국가 형태가 있다. 그다음에 국왕이 봉건 귀족과 시민 계층 중에 어느 누구에도 제약을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왕권 신수를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왕의 권력이 집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국왕의 권력이 집중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전제 군주 체제라든지 파라오의 어떤 이런 신정 체제 이런 것처럼 뭐냐면 모든 권력이 완전하게 국왕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중세 시대 전에 있었던 중세 시대보다 뭐죠? 상대적으로 왕권이 좀더 강해졌다. 그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특징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국민 통합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주의의 정치체제 특징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일 이제 유력한 설이 엥겔스가 이제 제시한 설인데 계급군영설이죠. 이 계급군영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근대적 세계와 중세 세계가 같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런 봉건 세력을 대변한 귀족들과 그다음에 근대적인 어떤 세력을 대변한 부르주아 계층들이 같이 존재했었고 절대왕권 이들의 조종자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설이고, 되게 이제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서술돼 있죠. 계급군영설에 입각해서. 자, 근데 이제 이런 엥겔스의 계급군영설은, 서부 유럽에는 맞아. 근데 동부 유럽 같은 데서는 좀 맞지가 않죠. 왜냐면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그렇게 강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봉건 귀족들, 융커 계급들이 실제 관료라든지 군대 이런 것들 장악해서 절대 왕권을 뒷받침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점은 이제 계급군영설을 비판해서 이제 나온 관점인데 그 이제 이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오히려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였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봉건 귀족들이 어떤 중추였다. 이렇게 이제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계급군영설을 부정하는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제 봉건 귀족들이 중추로 해가지고 절대왕적이 성립됐다는 관점은 서유럽은 이건 맞지 않죠. 어디에 맞겠어요? 동유럽에 맞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책에서는 그 계급군영설, 그러니까 엥겔스의 계급군영설을 입각해서 이제 얘기할 때그 이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관점에 따라서. 자, 거기에 보면 특징 보면 자, 봉건 세력과 근대 세력,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봉건 세력들은 이제 그 당시 국왕부터 신분 제도와 속에 특권을 누리고 토지 소유권을 또 인정받고요. 그다음에 또 귀족으로서 절대 군주에게 이제 충성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 군주는 또 새롭게 등장했던 특권 상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정치적 자금을 받고 여러 가지 특허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인도 회사나 서인도 회사 같은 특허를 주죠. 제편 정경유착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돈을 바탕으로 해서 관료와 상비군들을 양성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세력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왕권 신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 왕권 신수는 이제 뭘까요? 왕이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왕권 신수 기반으로 전제 정치도 있고, 그 이론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보댕이라든지 보슈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보댕은 주권 이론을 제시해서, 그 당시 로마법에 입각해서 국가 이성의 대변자로 국왕의 주권을 가졌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슈에 같은 사람은 왕에 관한 신호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이 관련된 내용 뒤에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치 구조로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관료제와 상비군. 예. 이때 상비군이라는 것은 용병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용병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일종의 직업군인제죠. 직업군인제. 그래서 용병하고 직업군인제는 좀 달라요. 용병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으면서 그때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군인들이고 일종의 프리랜스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상비군이라는 것은 항상 대기하는 군대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규직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한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군인들은 직업군인들은 되게 상비군에 속하지, 용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예, 돈을 받지만 그 뭐냐면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죠. 이건 왕의 군대에 충성하는 군대예요. 물론 요 안에는 용병도 약간 있어요. 스위스 용병 같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하는 군대들, 왕에게 충성하는 군대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중상주의가 형성되는데 사법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있고 국내 상공의 보호 육성, 보호 무역을 했고요. 식민지 경영을 주력했다. 그래서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 역할을 했는데 이 중상주의 부분도 그 절대왕조의 경제 체제 중에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절대왕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세력이 균형이 있었고, 그래서 중세를 대변한 귀족과 근대를 대변한 부르주아 세력들이 같이 존재했던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봉건사에서 근대사 노화는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요소와 봉건적 요소가 잔존돼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봉건적 요소고 어떤 것이 근대적 요소인가? 여기 보면요. 자, 일단은 봉건적 요소로서는 귀족의 특권 이 계속 남아있었고, 농민의 봉건적 부담. 대표적인 게 프랑스 같은 나라죠. 프랑스는 농노와 장원이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세적 봉건 잔재가 계속 남아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됐던 그 뭐냐면, 생산물 지대 같은 여러 가지 곡물적 그 곡남물들 납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분제와 봉건적 특권 계급이 존속돼 있었고, 그다음에 중세적 집단들이 존속돼 있었죠. 뭐 길드, 자치도시, 뭐 대학교 등등. 근대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 체제, 자본주의 발전, 그다음에 부르주아 계층들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적 요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만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는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못했고요. 가도기적 형태니까 아직까지는 왕조 관계다. 그래서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어디에 우선시하죠? 왕조적 이해관계 우선시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그 어떤 국민국가의 모습을 띄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국가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부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민족주의가 형성되면서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MB께서는 독도를 누구한테 주고 싶어 했어요? 일본한테 주고 싶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 잘못했다가, 이제 큰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한 나라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주고 싶다 해서 영토를 떼다가 줄 수는 없어. 잘못하면 뭐예요? 이거 이제 자기는 이제 뭐 내란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국가 그 뭐냐면 이익을 침범해갖고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예전에 왕족국가에서는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국의 영토를 떼어다 그냥 줄 수도 있고, 맞바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끽소리 못하고 받아들여야 돼.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심지어는 전쟁에 이긴 승전국조차도 패전국 영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제선도 있고, 거기 살고 있는 또, 국민들 입장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통치가 안 돼. 예.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전반적인 특징들 물어보는 게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쉽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이따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보고 동유럽의 절대주의 특징을 볼게요. 앞에 언급했듯이 이제 그 절대왕조의 여러 관점 중에 엥겔스의 관점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죠. 계급군영설. 근데 이 계급군영설 문제점은 서유럽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동유럽은 좀 달라요. 동유럽은 오히려 계급군영설보다는 그 비판적인 관점인 봉건귀족들로 중심을 했다. 봉건세력들. 이게 이제 맞는데, 왜냐면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뭐예요? 좀 후진적인 사회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재판 동료제 같은 이제 장원제 요소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왕정, 동료의 절대왕정을 누가 뒷받침했냐면, 부르주아 세력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 귀족들, 융커 세력들이 뒷받침했어. 특히 독일 같은 거에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동유럽이라는 것을 이제 좀 보면, 지금은 독일은 동유럽이 아니죠. 어디예요? 서유럽이죠. 서유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이전까지의 동유럽의 기준은 뭐냐면 엘베강 이서와 이동이야. 그러니까 엘베강 이동 지역이기 때문에 동유럽에 속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의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동유럽의 기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유럽의 이제 그 절대왕조의 특징도 예전에 서유럽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보면 성립 시기가 서유럽에서 좀 약간 늦어요. 한 100년 뒤에. 그래서 서유럽은 되게 16세기 때 형성된 반면에 동유럽은 이제 뭐냐면 17세기 후반으로 서유럽보다 1세기 늦었고요. 그다음에 그 계기도 서유럽처럼 자율적인 성격보다는 외부의 위협이나 타율적인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거 있죠. 러시아의 어떤 그 절대왕권 성립은 그 다음에 스웨덴 있죠. 스웨덴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북방전쟁이나 이런 걸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건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회적 기반도 다르죠. 이미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장원제, 농료제가 없어졌죠. 근데 오히려 이제 동유럽 같은 그게 계속 남아 있었어. 그래서 또 그랬다면 부르주아 또 상대적으로 성장이 늦었고, 그래서 재판 농로제가 사실 기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융커 계급들이 그걸 뒷바탕을 뭐냐면 그 동료의 절대주의 뒷받침한 세력들이 되었다. 그래서 도시의 미학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성장이 미비해서 봉사 귀족, 일명 융커들이 귀족들이 고급 관리나 군장 교수 복무를 했고요. 그랬다 보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융커 세력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나중에 비스마르크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융커, 귀족이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동유럽 계몽군주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 동유럽 계몽군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권이 다소보다는 또 뭐냐면 한 사람에 유래됐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방적인 이제 정제공주가 아니라, 이들은 표면적 개혁과 계몽을 내세워요. 그래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지만 그 당시 통치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이제 착취하고 그런 것보다는 개혁과 계몽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를 또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냐면 계몽 사상가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포트웨이제라든지 에카테 여자라든지 등등등 해갖고 계몽 그 학자들을 모셔다가 뭐 자기 이미지 치장하고 그렇게 했죠. 프로이덴 2세나 그래서 볼테르와 이제 서신 교환을 하고. 예. 그렇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내용이고, 표면적인 보이는 거고, 실제 보여. 거의 착취예요. 예, 계몽이 나발이고. 표면적으로는 계몽을 하지만, 실제는 거의 뭐냐면, 착취나 전제군주죠. 가부장적 모습을 띠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꼰대다 보면 386 세대들의 모습들이 전형적인 거야. 겉으로는 진보고 민주주의지만, 생활 모습은 아니 꼰대인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군주들의 모습들이죠. 자, 내용을 보면, 겉으로 종교의 관용, 산업의 자유, 농노해방, 학예와 보호장려, 그 위로부터 군주가 행해진 봉건제 여러 개국 종속시 절대 권력을 유지했다. 그래서 겉은 종교적 관용이나 산업의 자유, 농노해방 등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그 모습들, 실제 모습은 가부장적 군주간에 입각한 어떤 통치 체제,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이덴 2세, 마리아 테레지아, 뭐 에카테 여제, 포트 테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조전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왕조전쟁 전반적인 특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절대왕정 시대 때이 왕조전쟁, 여러 번의 왕조전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언급했던 그 종교전쟁도 일종의 크게 넓게 보면 왕조전쟁이에요. 이 왕조전쟁. 자, 왕조전쟁 특징들 꼭 외워두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 당시에 펼쳤던 왕조전쟁은 국민적 이해관계보다 왕조적 이해관계가 더 앞섰다는 거야. 아직까지 국민국가가 완벽한 그 형성되지 못했던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토 문제에서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토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함부로 떼어주지 못하죠, 지금은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왕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토도 이렇게 교환될 수도 있고, 하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다. 그래서 한쪽이 힘이 약하고 한쪽이 힘이 강한데 서로 싸울 경우에는 상당수의 국가가 어디에 붙죠? 힘이 약한 쪽에 붙어요.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한쪽의 힘이 강한 국가, 한쪽의 힘이 약한 국가를 머금고 거나 이길 경우에는 그쪽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유럽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세력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그 왕조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때 영국의 역할이 크게 담당했다. 그 당시 이제 그 왕조 전쟁할 때 힘이 강한 쪽이 프랑스예요. 프랑스. 예. 불공 왕조나 이런 왕조들이 왕조 전쟁하면 되게 영국은 프랑스와 반대한 쪽에 붙어. 그래갖고 싸워.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유럽에서 싸우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되죠? 식민지.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쟁탈전을 되게 심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왕조 전쟁을 할때 항상 뭐냐면 식민지 전쟁도 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대표적인 왕조 전쟁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전쟁, 뭐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그다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이게 네 번에 거쳐서 왕조 전쟁이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또 왕조 전쟁, 그 식민 전쟁을 같이 했어. 그때, 그때 이제 식민 전쟁은 아우크스부르크 전쟁 때는 월년 전쟁이 나오고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옌 전쟁,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조지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7년 전쟁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렴이라든지 옌 전쟁이라든지 조지아 전쟁은 이제 그 뭐냐, 그때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7년 전쟁 프랑스 인디언 전쟁 또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한 거는, 그 다음 프랑스가 인디언과 연합해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인들이 붙인 거예요. 물론 영국인도 인디언과 같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네 번에 거쳐서 이제 식민전쟁을 같이 했는데, 이 식민전쟁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제2차 백년전쟁이라고 해요. 예전에 백년전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두 번에 거쳐서 백년, 아니 그러니까 이때 백년 동안 전쟁을 했다. 식민지 둘러싸고. 그래서 제2차 백년전쟁은 또 별칭을 얻게 되죠. 결국에 제2차 백년전쟁은 7년 전쟁을 끝나게 되고요. 그 7년 전쟁의 종결이 됐던 조약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끝마치고 파리 조약이에요. 예, 파리 조약. 예.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을 꼭 내용을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또 이제 뒤에 좀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절대왕제의 성립과 이제 절대왕정에서 일어난 그 뭐냐, 왕조전쟁의 특징 같은 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15페이지 펴보세요. 자, 215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면 절대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1번 뭐 군주의 경계 지원 세력은 봉공귀족이었다. 봉공귀족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에요? 부르주아 계층이죠. 그다음 2번은 중농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가 아니라 중상주의죠. 그래서 중상주의에 입각해갖고 이제 그 당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강조하는, 그걸 통해서 돈을 얻어서 왕조 전쟁을 치르는, 그다음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다음 3번을 보면 서유럽보다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먼저 성립되었다. 아니죠. 서유럽이 동유럽보다도 100년 앞섰어. 그래서 동유럽은 17세기 때 형성된 반면에 서유럽은 16세기 때 형성됐고요.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이제 좀 약간 서유럽보다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 측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사상적 왕권신수를 위해서 뒷받침했다. 맞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 비교해 볼때 서유럽의 절대주의 특징, 그래서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의 어떤 차이점은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자, 매직제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 규율 면에서 더욱 엄격했다. 자, 이 매직제라는 건 뭐냐면 그뭐 프랑스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데, 프랑스는 간직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그 대부르주아 세력들에게 이제 간직을 갖다 팔았죠. 주로 이제 이 부르주아 세력들은
어디를 먼저 고등법원에 법관직을 많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간직을 사서 사법귀족으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두 개의 귀족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전부터 정통적인 귀족들, 이들은 이제 전투에서 이제 단련된 기사 계급들이 이제 와갖고 귀족이기 때문에 대공 귀족이야.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돈을 주고 산 귀족들은 어떤 귀족들이냐면 되게 이제 그 뭐예요? 고등법원 직을 이제 사가지고 법관직을 사갖고 등장한 거죠. 그래서 법보고 있기 때문에 법복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간직을 팔아가지고 귀족지를 줬던 이 제도를, 이 매직제를 뭐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냐면 폴란트제도가 있어요. 폴렌트 제도라고 그러죠. 폴렌트 제도. 그래서 이 폴렌트 제도인데 이 폴렌트 제도는 그 상속도 가능해요. 세금을 좀 내면. 폴렌트 제도가 있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동유럽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예, 매직제가. 자, 그리고 관리 기강도 훨씬 더 강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이거는 매직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나타났죠. 두 번째로는 귀족은 자국의 도시 경제와 산업 세력을 육성하지 못하는 외국상인과 결탁을 했다. 자, 이때 이제 그이 귀족은 자국의 도시 경제와 산업 세력을 육성하고 나는 외국 상인들 결탁한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유럽과 관련된 거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때 그렇게 자국의 도시 경제나 그다음에 부유자 세력들이 이제 뭐냐 육성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과 이제 결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서유럽은 아니죠. 서유럽 자체적으로 부유자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귀족이라고 하지만 이게 귀족보다는 왕족근과 왕권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겠는데, 일단 내용이 틀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총락공동체의 정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농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주 지배에 대항하지 못했다. 자, 총락공동체의 정통이 확립되지 못해 농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주 지배에 대항하지 못한 것은 어디냐면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죠. 동유럽은 예전에 말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총락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총락 형성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간수법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볼때 오랫동안 총락생활을 같이 했고, 그리고 총락의 공동체의 간섭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강했어. 그러니까 단결 안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대라고 보시면 돼요. 교대. 동유럽은 사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결력이 강하다 보니까 농민 발련도 많았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동유럽은 그렇지 못하고 뭐냐면 그냥 두들겨 맞으면 맞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동유럽과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군주가 국왕 재판권을 강화해 사법권을 통합함으로써 봉건 귀족을 억누르는 결과가 났다. 맞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가지고 있는 사법권들 중앙으로 회수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중앙집권을.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유럽에서 16세기 때에서 17세기에 이르러 봉건사를 탈피해 국왕을 정점한 절대왕정이 출현되었다. 자, 이러한 절대왕정 체제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서 봉건사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뭘까요? 왕권신수이죠. 그 다음 경제정책은 뭐야? 중상주의죠. 자, 그 이데올 경제정책 특성을 500자 이내에 쓰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상주의와 왕권신수설을 입각해갖고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몇 번을 또 보시냐면 4번을 볼게요. 4번. 자, 다음은 이제 어느 체제에 대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 체제의 발전 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요 사람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루이 14세 때 절대왕정 체제에서 배유자율 중심으로 형성된 궁중 문화와 관련된 예문이에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한양 궁중생활과 문화 양식을 창출해갖고 귀족들 사치에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이제 귀족들 재산을 탕진하면 누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왕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냈던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요때 이제 절대왕정의 특징들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1번 보면 국제무역을 발달하면서 없는 걸 찾으시면 되죠. 예. 특허무역을 회사가 선정됐다. 맞죠? 그래갖고 이 당시 부르주아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뭐 서인도, 동인도 회사 같은 특허회사를 만들었고, 식민지와 인도 간의 어떤 무역이나 아메리카의 무역에 독점권을 부여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칼뱅파 시민계층이 자기 절제 생활 윤리를 발전시켰다. 자, 칼뱅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요거는요.
예, 절대왕정 설립 과정하고는. 자, 그리고 부유한 시민계층 간직을 매입하여 관료업 성장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법원 재판 간직은 이제,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위그노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그래서 요거는 프랑스의 이제 절대왕정 관련된 거니까, 예, 시험 문제에 이제 관련돼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영토 전쟁이 빈발하자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외교 주요 목표가 됐다. 맞죠? 아까 말 왕조정제의 목표, 그러니까 왕조정제 원칙 세 가지 중에 세력 균형 원칙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2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 자, 5번도 앞에 이제 그 3번 문제와 동일해요. 절대왕정의 성립과 유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상적 요소를 각각 쓰고, 16세기 때 유럽 최대의 강국을 부상했던 에스파냐와 스페인 원인을 두 가지로 기술해 보시오. 자, 정치적 의미로서는 이제 일단은 관료자 상비군 제도를 유지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중상주의 정책,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세태 요인은 이제 뒤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능률적인 관료제도 유지와 궁중의 낭비, 그 다음에 귀족 간 성직자 부가 집중됐고 사회경제적 구조가 취약해서 그 당시에 별다른 산업이 없었어. 잘해봤자 모직물 같은 거 이것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기금수입 들어오면 이게 국외로 다 유출되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나 뭐 독일 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을 수로 자처하면서 종교 분쟁 등에 개입을 했죠. 뭐 종교 재판소.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이 원래 초창기 때는 뭐냐면 유독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탄압을 받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이제 중심이 되는 거야? 네덜란드가 중심지가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비 진출. 그리고 이런 것들 국세가 약화되면서 네덜란드 독립됐고, 그 다음에 영국 응징하는 과정에 무적 함대가 이제 패배했죠. 카덴이전 같이. 그 등등 해갖고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들 좋은 일들만 시키다가 그냥 뭐 망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살펴봤고, 6번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왕조전쟁의 전반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자, 18세기 때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왕위의 승전제 7년 전쟁이 일어났다. 이들 왕조전쟁의 공통적 성격을 잘못 서술한 것은, 자, 세력 균형의 원리가 작용됐죠. 해외 식민지 쟁탈전과 같이 연관돼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세 번째, 왕조전쟁의 성격이 강하고요. 국민적 이해관계 표출됐다? 아니죠. 국민적 이해관계와 왕조 이해관계 충돌되면 뭐가 우선된다고 했죠? 왕조적 이해관계 우선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국민국가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험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총괄평가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14페이지 보세요. 214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동유럽 계몽주의 있는 동유럽 계몽주의 아래에서 근대화 개혁 추진 방안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독일의 프랑슈아 2세 치하의 프랑스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다른 거다 읽을 필요 없이 요 밑에만 추천을 보시면 되죠. 프로드위히 2세가 볼테에 보낸 편지. 그래서 프로드위히 2세나 에카테르 여제는 다 볼테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진보인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진보, 말로만 진보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인데. 자, 그래서 이제 계몽 군주들의 어떤 그 개혁 추진 방향의 특징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중앙집권과 지방국권이 결합된 형태였고요. 추진 방향은. 그 다음에 강제가 왕권에 의한 봉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을 정리했네. 그게 아니라 저기 다른 걸 읽고 있었어, 제가. 이게 4번인데. 자, 그래서, 계몽 사상을 수용해서 뭐로부터 근대야? 위도부터의 근대야. 예. 위도부터의 근대다. 그래서, 서유럽처럼 아래로부터 근대가 안 됐어. 왜냐면,
근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죠. 부르주아 세력도 성장하지 못했고 시민의식도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주도하는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 국가 건설 자체가 위로부터 크든지 주도를 해요. 예, 나중에 비스마르크 예를 들수 있듯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 총괄평가 222페이지 26번을 볼게요. 자, 가와 나 사료는 유럽의 절대 황제 두 가지 유형을 대표한 사례이다. 가의 절대 황제 계급 구성을 바라본 일반적 시각을 서술해 보고, 나의 절대 황제 성립 계기를 말해 보시오. 그리고 나왕조가 아래에서 위로부터의 개혁만, 아래에서는, 나왕조 아래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만 가능했던 사회경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자, 가는 지문 국가다. 우리가 신민으로부터 받은 복종과 존경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는 정의와 보호에 대해 지불된 것이다. 근데 이건 누가 말했어요? 유명한 루이 14세가 만든 프랑스 군주제고. 그래서 나는 국민의 행복은 군주는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군주는 결국 자기의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에 지나는 자기는 신분권에 불과하다. 이건 누가요? 프리히리히 대왕이 얘기했죠. 독일의 동유럽 절대 군주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절대 왕조의 두 가지 유형을 이제 보는데. 하나가 이제 가처럼 서유럽 국가 형태고, 하나가 또 나처럼 동유럽 국가 형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나의 절대 두 가지 유형인데, 가왕조 계급 구성하는 일반적 시각. 이건 뭘까? 계급 군형설 쓰시면 돼요. 엥겔스. 그러니까 부르주아 중심한 근대적 세력과 낡은 봉건 세력 균형의 절대 왕권이, 군립했다. 그렇지만, 나유형에는 맞지가 않죠. 나유형은 계급 군형설이 아니라 봉건 세력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데, 자, 그러면 나의 설립 계기를 보면 자율적인 왕권 강화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외부의 위협, 스웨덴과 전쟁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 그래서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처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위로부터 개혁을 했냐? 사회 구조 보면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부르주아의 미발달 및 왕권과 귀족의 유착을 위해서 미투의 개혁이나 혁명의 가능성이 심각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6번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절대주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제 절대주의의 전반적 특징은 많이 물어보는데 각국의 절대주의 특징, 그러니까 개별적인 국가의 절대주의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면서 약간 스페인 정도? 필리핀 2세 정체? 뭐 스페인 정도만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있죠? 요 정도. 두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각국의 이제 절대주의를 이제 볼 텐데 먼저 살펴볼 곳이 에스파냐예요. 자, 에스파냐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는 재정복 운동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을 통해서 그 합스부르크 왕국 같은 연결되죠. 그래서 한동안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이제 스페인 지역을 또 장악을 해요. 서 연결됐고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죠. 합스부르크가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칼 5세 이후부터는 스페인 지역의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유럽의 왕조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서로 싸우면서도 그 인척 관계 보면 다 뭐냐 일가 친척들이야 사촌 동생들이고, 예, 그래갖고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보면 그때 유럽 왕실과 독일에 막 싸웠잖아. 근데 독일의 그 왕조들하고 유럽 왕실 그 영국 왕실이 되게 그 왕들 보면 다 사촌 이종 사촌 다 그래요. 서로가 결혼으로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조 간의 어떤 뭐 결혼을 통해서 국가가 통합이 되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신대륙의 수탈. 그래서 먼저 이제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신대륙의 식민지를 획득했고 이때 멕시코나 뭐 이런 등등 남미 지역의 금과 은의 반입으로 번영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번영의 정점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페 2세예요. 예, 네. 필리페 2세인데. 이 필리페 2세는 이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의 어머, 그 계보를 보면, 자, 그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면, 그 카로 5세죠. 카로 5세. 그래서 이 카로 5세는 그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왕이면서, 황제면서도 또 한편은 결혼을 통해서, 에스파냐 왕씨가 결혼하면서 또 에스파니아를 또 뭐냐면, 그 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그 중에 이제 독일 쪽은 누가 줬는데, 자기 동생을 줬어.
그래서 페르난도에게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그 둬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2세에게 이제 네덜란드와 스페인 지역을 줬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스페인의 그 뭐냐면 합스부르크 그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2세는 지배한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에스파냐가 있고, 근데 에스파냐 그다음에 포르투갈과 또 통합을 했었거든요. 잠시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 통합 왕국을 지배했었고, 그다음에 에스파냐 또 식민지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죠. 그 네덜란드도 지배하고 있었어.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남부 지역도 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대한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이제 얻게 되냐면,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왕국. 그러니까 어디 가든 해가 안 지는 거야. 영토가 넓어서. 그리고 또 뭐를 갖고 있냐면 강력한 육군, 군사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스페인이야. 특히 육군 되게 강했어요. 육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군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레파토 해전에서 그냥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격파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 필리핀 2세는 상당히 이제 절대 왕권의 정점을 가지고 있었다, 절정에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국의 카톡 여왕 메리와 견낼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 좀 메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한번 만나고 자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하여튼 포르투갈 또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동방무역의 이권을 독점했고, 물론 포르투갈 합병하고 나서 나중에 또 깨져가지고 또 독립을 해요. 이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 장악을 했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권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력 함대를 조직을 하고, 그다음 레파토 해전을 격파하고, 그 지중해 패권을 확보하고, 그다음 막대한 정비 지출, 포르투갈 평화, 지리산 발견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파견된 함대에 의해서 무적 함대가 패배하죠. 이게 예전에 이제 스페인의 멸망 원인, 그러니까 쇠퇴 원인 중에 하나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그 당시 이제 무적 함대가 패배한 카렌해전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에스파냐 동방무역을 하죠. 그래서 중국 상인과 마닐라에서 교역을 하고, 태평양 은행 중국 유입, 명대 1조 펑프 시행. 이것도 관련돼서 기축문에 나왔던 거죠. 예, 요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했죠.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갈레온 무역. 예, 그래서 갈레온이라는 범선을 이용해서 그 당시 멕시코, 필리핀, 그 당시 동남아시아 중국을 연결해갖고 도시 유럽과 연결되는 그런 무역을 했다. 거기에 중심은 은의 교육이에요, 은. 예, 그래서 은경제 보급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과 한계를 보면, 번성은 신대륙부터 금을 유입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기축문에 난 것처럼 귀금속이 와도 외부 다 유출돼. 자체적으로 뭐냐 생산을 다시 투자되는 게 아니라 유출돼. 왜냐하면 자체 기반 산업이 없어요. 잘해봤자 모직물 정도, 유종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장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있고, 또뭐그 당시 이제 이동 양모자 조약들 메스타의 특권과 횡포, 그다음에 귀족들이 교회 귀족들 교회 토지가 집중되는 그런 것들, 이제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능률적인 관료제 유지와 귀족 궁중의 사치, 전쟁 비용 지출, 그다음에 귀금속 요구에서 가격 상승 등등.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기출 문제에 풀어본 것처럼 그 당시 편파 종교 정책도 있어요. 종교 정책 어디만 강조해도 카톨릭. 그래서 다른 신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같은 거 인정 안 해. 탄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돈 많고 금융업자들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탈출해갖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 스페인, 저기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가 원래는 초창기 때 스페인이 좀 가지고 있었다가, 이들이 탄압받으니까 어디로 갔죠? 네덜란드로 가죠. 그래서 17세기 때는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 암스테르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시험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스페인이 왜 쇠퇴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뒤에 넘어 영국을 보죠. 영국. 영국의 절대 왕조는 이제 튜도 왕조죠. 튜도 왕조는 장미전쟁 이후에 랭커스가와 요크가가 뭐냐 결혼을 통해서 결합이 돼서 형성한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절대주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와 비교해 볼수 있는데, 영국은 노르만 왕조 때 노르만족 이게 원리엄이 정복해서 한 정복 왕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왕권이 처음에 뭐예요?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죠. 점력 강.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자치적인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권이 강했지만 실제 지방을 장악하지 못했어.
그 지방의 실제로 이제 왕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행정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젠티라는 계층의 젠티. 이 사람들이 치안판사도 하고 뭐 행정관 역할도 하고, 근데 이들은 또 뭐냐면 토지 귀족들이거든. 그러니까 쟤들 따라주나? 따라주지 않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처음에는 왕권이 되게 약했죠. 카페 왕조라서 일드 프랑스 지역의 중소 제후들이었잖아.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얘네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해진 거야. 점점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중앙집권을 가면서 이제 대관도 파견하고 하면서 왕권이 어느 순간 영국을 능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불후 왕조 때는 영국보다 훨씬 더 왕권이, 절대 왕권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절대 왕권의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의회 제도가 발전돼 있어요. 프랑스의 3부에는 그냥 한마디로 신부 그 뭐냐 일종의 조언해주고 가세협찬 정도 해주는 건데, 여기 영국은 처음에 신분제 의회였지만 점점 발달해서 뭐야 근대식 의회로 발전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징수권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법률도 위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투도 왕조나 이런 왕조는 의회와 적극적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 왕정에서 뭐 헨리 7세, 헨리 8세 이런 사람들이 멋대 통치한 건 아니에요. 네, 의회에 협력해서 했던 거죠. 그 절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 영국의 절대 왕조의 특징은 그 절대 왕권 형성했지만 프랑스처럼 독단한 건 아니에요. 영국의 현장적 전통. 이 영국 현장적 전통은 누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영국 의회. 영국의 의회 형성 과정도 예전에 한번 좀 얘기했는데, 하여튼 영국의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뭐냐면 실천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 등장한 스튜어트 왕조는 그걸 상당히 무시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야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먼저 이제 투도 왕조의 어떤 사람들이 헨리 7세예요. 헨리 7세. 그래서 투도 왕조가 시작됐고 영국 절대주의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 헨리 7세고, 그다음에 헨리 7세의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헨리 8세죠. 헨리 8세 때부터 종교개혁이 당연했다고 예전에 말했죠. 그래서 뭐 수도원 재산을 몰수하고 수장령을 공표해 영국 국교를 독립하고 등등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헨리 8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여기는 좀안 적혀 있는데, 합스부르크와 반려 왕조에 대입해서 세력 균형의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이 보통 영국은 정통적으로 세력 균형의 유지를 했어요. 명예로 고립이라 해가지고 그냥 대륙 문제에 각망하면서 좀 힘이 약한 쪽에 붙거든요. 되게 프랑스 반대쪽에. 그래서 세력 균형의 그 유지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 세력 균형 유지의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영국의 역할이 언제 끝났죠? 이거는 19세기 누가 등장해서 비에듬 2세가 등장하면서 끝나게 된 거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한 6번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으로부터 이제 아까 이제 그 얻은 아들 그 딸이 메리 왕이고, 두 번째 이제 앤으로서는 엘리자베스 1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얻은 여자로부터 세 번째 여왕부터 얻은 그것이 이제 에드워드. 네, 에드워드는 이미 빨리 죽었고 젊은 날에, 거기에 이제 메리 여왕이 등장인데, 메리 여왕은 필리핍 2세의 부인이죠. 예, 그 신교도를 박해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 다시 부흥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귀족들을 탄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피에메리라는 별칭을 얻게 돼요. 피에메리. 예. 필리핀 2세도 이 사람 안 좋아했어.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그 속아서 거론했죠.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사진을 그 당시에 그림을 보여주는데, 본인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갔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12살인가 많고, 거기 또 뭐냐면 그 얼굴도 좀 못생겼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자지도 않고 그냥 건너왔다고 그래요. 그부터 이제 영국에 건너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메리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했는데, 요때 절대 왕권의 뭐냐면 절정기죠. 이 사람은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천연을 읽어주었어요. 여자도 이제 그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와 결혼하면서 이제 뭐냐면 천연을 읽어주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통이 끊겨지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의 절대주의 정성기를 읽었고요. 그다음에 요때 누가 나타났어요? 셰익스피어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르네상스 계약이었고, 영국의 근대적 어떤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래서 여왕이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선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 여왕이 등장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이후부터 많은 여왕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야.
선례가. 근데 우리나라 거꾸이죠. 여자 대통령 뽑았더니 나라가 아주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박근혜가 이제 뭐냐면 여자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못하는 거고 나는 박근혜가 문제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 인식에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보면요 종교력 관대했다. 왜냐 국민 통합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통일령을 내세워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을 내세웠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영국 신민들은 뭘 믿어야 돼? 원칙상 영국 국교를 믿어야 돼. 그렇지만 카톨릭을 믿는다고 탄압하진 않았어요. 네, 대놓고 뭐냐면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묵인해줬어 그냥. 왜냐 카톨릭을 뭐냐 계속 탄압할 경우 어떻게 해요? 반발이 많겠죠? 국민 통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묵인해준 거야 그냥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특징은 모직물 공업을 보호 육성을 했고 수출 산업이 육성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뭐가 있었죠?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때 뭐 제철, 유리, 제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면 뭐가 연상돼요? 해군이 연상되죠. 영국은 육군이 그렇게 볼일 없어. 상비군이 볼일 없어. 친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군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해군력을 양성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에스파냐 그 당시 이제 무적함대가 있었잖아요. 그 무적함대를 깨려고 그 배도 날렵하고 스피드 있는 작은 배들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대포들은 청동제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철로 만들었죠. 단가가 좀 싼. 주철로 해갖고 대포를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영국의 무적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이제 안전 해상권을 장악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후부터 영국은 계속 해군이 강세였어요. 2차 세계 이전까지는. 육군은 뭐냐 약했죠 상대적으로. 그럼 육군은 어디에서 착출하냐면 얘들이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데 육군은 어떻게 착출할까요? 영국 본국 군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인들도 자주 이용해. 그래서 인도 같은 게 세포이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이용하고. 그다음 1차 세계, 2차 세계에서 보면 용병들을 많이 이용해. 식민지 군대들, 특히 인도 군인들을 많이 하죠. 본국 군대보다는. 자, 하여튼 해외 진출을 장려했고, 그다음 해적인 드레이크를 지원했죠. 그래서 이 드레이크는 사작선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 사작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일종의 국가에서 쿼터를 줘요. 그래서 쿼터를 주고 거기에 영국 배가 아니라 스페인 배들 이제 틀수 있도록 쿼터를 줘요. 그 스페인 배를 틀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나 3분의 1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영국 국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재정을 바탕한 거죠. 그리고 전쟁 나면 이 사작선이 어디 동원되냐면 그 이제 국가 그 해군 있죠. 해군에 동원돼. 그래갖고 그 당시 카나리아전을 이끌었던 사람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적이면서도 뭐냐면 그또 기사 자격도 받았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 미국의 버진이라는 도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차 잉크루전 운동에 이제 빈민들이 발생한 국민법도 제정했어요. 나중에 또 신국민법이 있는데 이때 국민법이 있고, 식량 배급이나 직업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좀 약간 뭐냐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죠 북쪽에. 그때 스코틀랜드 번란이 나가지고 그 당시 누가 망명했냐면 메리 스토트라는 얘가 망명한 거야. 근데 이 메리 스토트가 좀 약간 이게 계보가 복잡한데 이 사람은 뭐냐면 프랑스 기지가 또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투도 왕조가 또 연결되는 거야. 네, 이 혈연 관계가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엘리스 1세가 죽은 후에 제1의 유력자가 누구냐면 메리 스토트예요. 근데 이 메리 스토트는 뭘 믿고 있었냐면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메리 스토트가 즉위하면 당연히 누구 꼴이 된 거야? 피해 메리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 스토트가 그 당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카톨릭 세트가 연결시켜갖고 하면서 런던탑에 가둬놓고 죽여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메리 스토트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죠. 그래서 제임스 6세가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혈통이 가까웠던 반계혈종이었던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와서 영국에 뭐가 된 거야? 제임스 1세가 된 거야. 이때부터 왕국은 그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왕을 이제 모시는 연합왕국 형태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제임스 1세는
당연히 즉위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인 누굴 시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엘리자스 1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스 1세의 정치에 대해서 뭘까? 나는 근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날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페인 왕조와 관련돼서 또 같이 풀어볼게요. 자, 236페이지 39번 문제 볼게요. 총괄평가. 236페이지 39번. 아, 이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아, 이게 206페이지인가? 네. 헨리 2세인데? 잠깐만요. 이게 39번이군요. 근현대사. 아, 근세사 39번이니까. 아, 228페이지요? 예. 네. 자, 3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가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상품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이 그림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의 함대가 격파한 뭘 카네리전이라는 우상 그리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스페인은 세계 패권을 둘러싸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때문에 스페인의 주력 상품이었던 위기에 처했다. 뭘까요? 중국, 그 스페인의 주력 상품이 모직물이에요. 모직물. 예, 모직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영국의 헨리 8세 때 내린 수장령이다. 이때 종교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이건 좀 했네요, 아까쯤에. 예,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230페이지 42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42번도 되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의 절대주의 넘어갈게요. 자, 프랑스의 절대주의를 이제 볼게요. 프랑스의 절대주의를 완성시킨 왕조는 부르봉 왕조예요. 이 부르봉 왕조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슨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구르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왕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보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부르봉 가문은 카톨릭이었어요. 아니, 저기 신교도였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나서 완전히 카톨릭 빠져. 그래갖고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해서 이때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억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라스친령 같이 이제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가 예전에 요새 기지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진압을 하고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인 조세제도,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지방관을 또 파견하고 그 과정된 귀족들의 저항이나 포도당 같은 걸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되고 그다음 프랑스의 절대 군주는 봉건영을 궁중 기죽화시키죠.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루이 14세죠. 베르쉐르 궁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화려한 그 연애나 이런 것들 계속 열어. 그래가지고 일종의 가사를 탄진시키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왕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생적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간직매매, 칭세청부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징세청부 공채 등을 왕실 재정 확충하고요. 자, 강직매매와 관련돼서 얘기했죠. 그 강직매매에 관련돼가지고 무슨 귀족이 탄생됐다고 했죠? 범폭귀족이 탄생됐죠. 그래서 대부주의 일부를 지배체제 이론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했고, 그때 이제 이렇게 강직매매제도를 이제 뭐라 하면 폴란트제라고 해요. 폴란트제. 폴란, 제 말을, 발음을 제. 네. 아이고, 서기에 읽힌 내용인데. 렌트 제도예요. 예. 그래서 폴렌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세금이에요. 일종의 그것만 세금을 내면 일종의 뭐냐면 간직을 매입을 할수 있고 심지어는 그걸 상속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귀족들은 이제 무슨 귀족이다? 범복 귀족. 그래서 주로 고등법원의 그 내용들이 많고 고등법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직을 사는
훈련 제도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좀 시작,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있고, 징세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소싱이죠. 징세를 할때 아웃소싱, 이런 것도 있고, 공채 등을 통해서 왕씨의 재정을 확충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앙리사세는 이제 낭트치려고 유명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농업을 장려하고 뭐 도로와 교량을 개축을 하고 사치품 공업과 견진고 공업을 육성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았어. 그냥 암살당해요. 그냥 암살당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이 13세가 즉위하죠.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앙리 4세가 뭐냐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 왕권이 약화돼. 그래서 이 귀족 계급들이 부각이 되죠. 삼보의 개최를 요구하고, 결국에 시민계급과 귀족 사이에 대립으로 해체되고요. 이때 이제 누구를 임명했냐면 추기경의 어떤 니슈에를 재상으로 발탁하죠. 이 니슈에는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추기경으로서 왕권 기반의 구축을 했던 사람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실천에 옮긴 이제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의 국정 목표가 뭐냐면 왕권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권 강화, 그래서 국력 증진.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국가 이익을 상당히 강조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의 정책 중에 이제 대외정책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외정책 부분에서는 30년 전쟁에 참가했죠. 그래서 누구 편에 참가했어요? 신교도. 그래서 신교 편에 참가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일강 자안의 땅을 얻고, 그다음에 유럽 최강의 국제기지를 확립한 사람이 뭐냐면 니슈엘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또 특징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위군의 정치적인 어떤 특권들을 박탈했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농민 반란도 진압하고 지방 귀족도 방한 반란도 진압하고 그 지방 장관을 전국적으로 파견했어요. 등등. 그래갖고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돼요. 위군의 정치적 특권 박탈, 그다음에 또 대귀족의 궁중음모나 지방귀족들의 반항, 농민반란 진압을 했고, 지방장관, 지사제도를 실시해갖고 전국적으로 파견했다. 이때 이제 지방장관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귀족들이 아니야. 되게 부르주아 색들이야. 그래갖고 중앙권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슐레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루이 14세를 볼게요. 루이 14세. 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되게 루이 14세 부분이야. 그러니까 별표 한두개 쳐놓고 보세요. 루이 14세는. 자, 이 루이 14세는 그 프랑스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죠. 제일 장성했던 시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군주들도 이 사람을 일종의 군주 역할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 그래서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고, 왕조의 우월성과 국가의 지상권을 결합했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인구의 5분의 1이나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0년 전쟁 이후에 주도권을 장악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 부르고 왕조가, 프랑스를 중심한 프랑스의 부르고 왕조가 그 다음 유럽의 패권 국가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국가의 지상권 최고의 권한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국민들이 대다수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위구르 전쟁이니 뭐 반란이냐 걷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부유주의 세력들 특히 안정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정치적 안정을 누가 하려면 절대 왕권이 등장해서 해주기로 했어. 왜냐하면 여러 명한테 귀족들이 뜯기느니 한 명한테 뜯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왕정하면 마치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왕정이 한 2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밑바닥이 뭐야?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프랑스의 절대 왕정뿐만 아니라 영국의 절대 왕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투도 왕조 지지했던 사람도 되게 국민들이었죠. 특히 부르주아 세력들. 근데 이 절대 왕정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프랑스 혁명이 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왕정을 추구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계층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계층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자, 초창기 때는 이 사람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누가 정치를 했냐면 마제란이 주도해갖고 정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난이 나냐면 포로동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1차 포로동의 난과 제2차 포로동의 난. 그래서 이제 제1차 포로동의 난은 이제 그 왕실 재정 해결해서 일부 관리들 봉급 지불을 정지하니까 고등법원 등 같은 이제 사람들이 주도해갖고 파리 시민과 봉기해갖고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2차 포도나는 그다음 위구르 근거지는 서남부 지역에 농림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군사용 동원에 진압을 했죠. 자, 하여튼 두 번에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1차, 2차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그 마제상이 절대 왕권의 기반을 마련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가 어느 친정 그 성이 되니까 이제 친정하게 되죠. 이 사람은 종종의 마제상 같은 재상을 없애버려. 자기가 직접 통치해.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홍무제 아시죠? 홍무제가 재상제도 폐지했잖아. 그래서 이거 비슷해. 그럼 콜베는 누구냐? 콜베는 재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재상 없이 직접 통치하고 국가 통치에 전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영토 전쟁을 해요. 팽창원 시대. 그래서 왕조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 왕조 전쟁 때문에 뭐냐면 많은 낭비를 일으키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언급되긴 다 그렇지만 뭐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를 공격한 벨기에를 공격한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전쟁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기초 예문에 나왔던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우쿠스 브루크 동맹 전쟁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뒤에 있는 에스파 왕위 기승 전쟁이 있어요. 네, 수많은 왕조 전쟁을 해요. 그중에 이제 좀 기억할 건 뭐냐면 나머지는 다 뺐어요. 뭐 에스파냐형 네덜란드 침략 전쟁, 뭐 네덜란드 전쟁, 아우쿠스 브루크 동맹 전쟁 등등을 다 빼고 뭐만 좀 남겼냐면 이제 에스파 왕위 기승 전쟁 있죠. 요것만 좀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스파 왕위 기승전 좀 뒤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했지만 제대로 영토는 확장하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유명한 칙령이 공표했죠. 예전에 10년도 기축문에 나왔던 뽕테브루 칙령이죠. 요거는 예전에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위대하신 군주이신 짐의 조부 앙리대왕 앙리 4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왕국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 상호방감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걸 하시기 전에 특별 조항을 마련하셨다. 낭트칙령 쭉 내있고 이 낭트칙령을 결국 폐지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낭트칙령 폐지, 그 다음에 위군후의 정치적 망령을 금지시켰어. 근데 실제로 망령됐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위군후들이 해외 망명으로서 경제가 침체되고요. 인근 나라의 어떤 사업 발전의 배경이 됐다. 재정은 더 악화됐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망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정적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뽕테브루 칙령 같은 왜 이런 것들을 내느냐? 필리핀 2세의 논리와 똑같아요.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뭐가 필요하죠? 종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톨릭 믿고 있으니까 모든 신민들 뭐 믿으라는 거야? 카톨릭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영국 그 저희 위그너덴트 카톨릭 개종을 강요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화적으로는 베르샤 궁전을 건설하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장려한 바로코 양식을 제조. 그래서 바로코 양식은 되게 호화로워. 되게 웅장하고. 그게 대표적인 양식이 이제 뭐냐 바르샤 궁전 같은 건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바로코 양식이 있을 때 이제 좀 이따 무슨 양식도 등장하죠? 로코코 양식이죠. 이 로코코 양식은 좀 여성적이야. 그래서 뭐냐면 아기자기한 양식들이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코 양식에 좀 영향을 받았던 좀 다른 형태로 등장한 게 바로코 양식에 참여했던 이제 그 하나 궁중문화에 젖어 있었던 귀족들이 이제 그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바로코처럼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바로코 양식 딱 보고 나서 그걸 하고 싶지만 돈이 없고 또이 로코코 양식은 또 여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웅장한 것보다는 뭐죠? 아기자기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유럽에 또 영향을 주죠. 바로코 양식이나 로코코 양식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은 이웃 군주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프랑스풍의 경춘 양식이라든지 궁중생활, 이런 것들이 했고, 그 당시 독일이나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상류계급들은 이 궁중생활 양식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상류계급 때 언어는 독일어나 러시아어가 아니었죠. 뭘 냈죠? 불어를 나죠. 지금도 재벌집 집에서 들어가면 불어 하잖아요. 예, 영어도 안 해. 불어를 해. 자기들끼리. 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큰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영토 팽창인데 이건 그 앞에 1번하고 5번하고 이제 걸쳐있네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야 되겠다. 기획을 지우고, 뽕테포르 칙령이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지우세요. 일단 그 앞부분은 예 거기 중복돼 가지고 자 아까 전에 그 왕조 전쟁 좀 얘기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조 궁핍이 초래됐고 반프랑스 형성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왕조전쟁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에스파니아 왕위기승전쟁이에요. 예. 에스파니아 왕위기승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 원인은, 그 당시 에스파니아였던 그 왕이 카를로스 2세예요. 근데 이 카를로스 2세가 이제 그 당시 죽을 때, 자기 외손자가 있어요. 이 사람 아들이 없이 딸만 있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손자였던 루이 14세의 손자였던 루이 필립에게 양도하고 이제 사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그쪽 부르봉 왕조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왕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 필립이 되면 이 부르봉 왕조,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어디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에스파냐까지 지배하는. 근데 에스파냐가 그냥 본국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식민지도 있죠. 그러니까 세력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반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주초 대동맹이 결성되고 프랑스가 여러 번의 전투를 걷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입장 때는 한 놈만 대적하기도 힘든데 여러 명이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앞뒤로 공격해오니까 결국엔 패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위트레이트 조약이에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 위트레이트 조약. 그래서 위트레이트 조약, 뭐 라슈텐트 조약인데 위트레이트 조약만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레이트 조약은 그 뭐냐면 세력 균형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를로스 2세의 외손자였던 루이 필립의 양도는 인정해요. 양국이 다른 나라가 다만 양도하는 대신에 많은 땅들을 뺏겼죠. 자, 이거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봉 필립 5세의 그 외손자죠. 예. 그 스페인 왕위계승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영국, 프랑스부터 노박, 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스만, 이게 되게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캐나다 지역이 일부죠. 예. 스페어트는 미노르카, 지브롤터 등이 각각 양도한다. 이 지브롤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요충지인데, 이 지브롤터는 지금도 어디예요?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여기 뭐냐면 그 지브롤터는 제 스페인의 남단에 있죠. 남단에. 그 지브롤터 해협에 딱 걷는 데 있어. 거기에 이제 이게 영국이 있다 보니까 요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사보이 공국은 왕의 칭호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신라를 영유하게 된다. 요 사보이 공국이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사르디냐 왕국 있죠. 이 사르디냐 왕국이 사보이 공국이야. 그 원칙이. 그래서 나중에 사르디냐 왕국을 그 사르디냐 성을 점령하면서 거 지역에 이제 본고지가 옮기기 전에는 사보이 공국이 돼서 거기 있었어요. 예.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냐를 영유하고 스페인, 네덜란드를 양도한다. 요 스페인, 네덜란드 지역이 어디에 오늘날? 벨기에 지역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땅인데 누구한테 넘겨?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넘어가게요. 이 스페인 지역, 그 벨기에 지역이 이 조약을 계기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거기 6번을 보면 블렌데부르크 호헤츠루레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공유한다.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공국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야. 예, 공작이 통치하는 공국이 아니라 왕이 된다. 독립국 이제 형식적으로 승인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는 위트레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위트레 조약 결과 사보이 왕국이나 프로이센 왕국 같은 왕국 같은 그 세력들이 독립왕국 국제 공인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19세기 때 사보이 왕국은 이탈리아 통일의 중심지가 되죠. 호헨솔레르가는 독일 통일의 주도가 하는 그 세력들을 부각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위트레트 조약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들어갔던 출제 교수님 중에 원머니 교수님이 뭐그 자기 그 제자들 데리고 찍어준 곳인데 위트레트 조약을 되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시는 것도 뭐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베르를 볼게요. 콜베르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루이 14세부터 해서 루이 16세까지 재무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통 중상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해요? 콜베르주의라고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중상주의 할때좀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부분을 이제 풀어볼게요. 그 예전에 퐁테프루 신령은 저기 이제 했고요. 총괄평가 문제를 보면 223페이지 풀어보세요. 223페이지.
자, 223페이지 그 22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측량의 명칭을 써보고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그 밑줄친 조약의 페이지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시오. 자, 요 측량의 명칭을 뭐라고 쓰셔야겠어요? 요건 꽁떼 뿔루 측량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은 낭트 측량의 내용이죠. 그래서 위그너는 카톨릭 교도와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향유하고 집회와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두 종파로 구성된 동수법전에서 형사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고지원업 목사를 부여하고 위그너 수비대의 주둔을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한 가지 이제 추가하자면 위그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지 못한다, 강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영향은 그 위그너들이 해외에 망명함으로써 경기에 침타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9페이지 40번 문제 볼게요. 229페이지 40번 문제.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반란의 명칭을 쓰고 그 밑줄친 그가 후에 재정적 여론을 빠졌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당시에 망했던 그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모 안토트이스 속정을 쭉 있는데 맞아요 쭉 나오고, 요 반란은 이제 파리 고등법원이 일으켰던 제1차 포도 이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반란의 명칭. 예, 그래서 제1차 포도 이란, 그냥 포도 이란 써도 맞게 해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자, 하여튼 그 재정적인 파탄을 했던 게 뭐냐면 왕조전쟁으로 정비 손실이 많았고, 낭트 측량이 참패함으로써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인 같은 위그너 세력들이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볼게 뭐냐면 213페이지 펴보세요.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 자, 다음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약과 관련된 전쟁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조약과 관련된 왕조전쟁 원칙을 써보고 밑줄친 지역이 비인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약의 명칭을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위트레이트 조약. 그 다음에 요 전쟁은 에스파 왕위계승 전쟁이고, 그 다음 원칙은 세력균형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면 비인의 결과,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였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가죠? 네덜란드에 통합이 되죠. 벨기에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그 당시 그 네덜란드, 이제 오스트리아형 네덜란드가 왜 벨기에를 통합되냐면, 그 당시 네덜란드가 벨기에 통합되면서 누굴 견제하겠어? 프랑스를 견제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뭘로 바뀌어? 왕국으로 바뀌어. 예,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223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223페이지 29번 문제에 이제 보면, 자, 여기에 다음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약과 관련된 정쟁의 배경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주친 지역이 독립국가가 된 계기가 된 사건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 조약의 명칭은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위트레이트 조약. 그다음에 전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스파의 카로스 2세가 루이 14세 손자였던 필리에게 양도를 하니까 세력균형이 무너지게 됐고, 우려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반발에서 일어났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가 이제 나중에 통합 네덜란드가 되죠. 그러다가 언제 독립하죠? 무슨 혁명의 계기로? 칠월혁명의 계기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칠월혁명할 때좀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그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이센의 절대주의 부분을 볼게요. 자, 프로이센의 절대주의 부분은 지금 약간 실때가 됐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할게요.